자, 그럼 이제 시장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자들의 속마음,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말 네. 집에서 잘 쉬셨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있었던 거를.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다들 집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밖에 뭐 예. 주말에도 사람들이 밖에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도 뭐 출근길도 그렇게 비도 막히지 오고. 않는 거 보니까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러면서 TV를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이 확진자가 또 늘어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단기적인 충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당분간 이런 좀 변동성이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이제 날씨를 봐도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또 이제 맑은 날도 있잖아요. 또 이제 천둥 번개가 치는 날도 있고 뭐 그런데 비가 계속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칠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또 언제 그랬느냐 듯이 개입을 합니다. 주식 시장도 이제 끝인 것 같고 내일장은 안 열릴 것 같은데 내년에도 열릴 거고 내후년에도 열릴 거고 보죠. 똑같죠. 자,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급락하면요 뭐 영원히 또 그럴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증시는 이게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결국 이번 조정도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상승 과정 중에 이제 증시가 이제 하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투자자들을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랄 때가 결국 주식은 사야 될 시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예. 주신 것처럼 뭐 지금이 오히려 남들이 불안해할 때, 두려워할 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조언을 좀 주실까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과 수혜를 보는 쪽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수혜를 보고 뭐 좋은 쪽을 쫓아가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지난 과거에서도 반도체 섹터에서 뭔가 피해를 봤던 게뭐 지소미아 관련 뭐 일본하고 어쩐 일이 있으면서 반도체 섹터가 많이 하락했을 때가 지금 보면 기회였죠. 뭐 주식시장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으로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뭐 인생도 주식도 이제 운이 좀 따라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이제 말을 하셨잖아요. 이제 사업에도 운이 중요하다고 했고.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사고가 났어요. 큰 트럭에 치여서. 자, 근데 본인이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운이란 것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잘될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께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 좋은 운을 가진 분들은 주변에 이제 성공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좋은 운을 가진 사람들이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안 좋은 운을 가진 분들은 주변에 안 좋은 운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귀인이 오는 것을 경계한다고 합니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귀인을 만나는 것처럼 좋은 주식 그리고 좋은 운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을 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어야지. 실력이 아무리 뭐 출중해서 뭐 단기 매매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큰 운을 갖고 있는 기업을 잘 사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더큰 수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볼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세가 좋은 그런 기업, 기세가 좋은 그런 주식 종목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신지도 살짝 알려주실까요? 예, 뭐 주도주를 많이 투자를 해야겠죠. 네. 근데 제가 볼때 과거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뭐한 10년 전에, 5년 전, 10년 전에는 많이 운이 대운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주변에 일본이라든지 엘피다라든지 외국의 기업들이 많이 파산을 했죠. 뭐 디램 만드는 기업들도 살아남은 기업이죠. 근데 앞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대운이 유지될지는 뭐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올해 작년부터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주변에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살아남는 기업, 뭐 HMM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시장의 이제 중심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대운이 드는 게뭐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또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HMM.
장이 잘 안 보이고 또 저도 이제 새벽 4시에 잠이 깨가지고 태블릿으로 이거저것 보다가 이거 물류가 엄청 늘어나고 회사가 무지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대운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거 뭐 배가 없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그리고 HMM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던 건데 그 나름대로 그것도 저의 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벽 4시에 안 깼다면은 그 기업을 못 사는 것처럼. 그때가 7,000원이었습니다만 지금도 앞으로는 전 또 H&M도 중장기적으로 또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증시에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기업이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는데 기업명은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입니다. 하이브. 뭐 알다시피 이제 방탄소년단을 보유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체죠. 이 회사도 엄청난 대운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1위가 뭐 단발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BTS의 경우 마이클 잭슨이나 뭐 매더너처럼 시대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스타를 보유한 기업이라면은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발판을 통해서 회사 자체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고 이제 그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뭔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큰 운이 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엔터주에서는 하이브라는 기업을 하나 뽑아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명승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명승사 전문가님 HMM 사랑은 여전하다는 걸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이브를 또 기세가 좋은 하이브를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 좋은 저희 멘탈 잡아주실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